안녕하세요. 손짜는 공작소예요. 오늘은 색종이 두 장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 접기를 할 거예요. 꽃에 꽃받침, 줄기, 잎사귀까지 접어볼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활용해서 꽃과 봉투 접는 것도 해볼게요. 자,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이랑 풀 가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카네이션 꽃을 접어 볼까요? 먼저 빨간색이 위로 되도록 삼각형을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한 번 더 접어서 펴주세요. 삼각 주머니를 만들 건데요. 삼각 주머니를 만들 때는 앞으로 한 번 뒤집어서 한 번을 접은 다음에 여기 사이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펴주면 삼각 주머니가 손쉽게 완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중심으로 꽃잎을 한 장 올려서 앞으로 이 뒤에 거는 살짝 여기 중간까지만 오게 접어주세요. 빼쪽한 양 끝은 살짝씩만 접어줄게요. 자, 이제 여기 빼족빼족한 다섯 부분을 가위로 자르거나 펭킹가위로 잘라주세요. 저는 펭킹가위가 없어서 가위로 자를게요. 빼쪽, 빼쪽, 빼쪽. 자, 짜잔! 카네이션 꽃이 완성됐어요. 자, 이제 잎사귀를 접어 볼게요. 잎사귀는 4분의 1로 해서 접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네모를 접어서 4등분해서 잘라줄게요. 요거 한 장은 길게 놔두고 요렇게 자를 거예요. 요것도 잘라도 상관없는데 이건 나중에 줄기로 쓸 때 제가 길게 만들기 위해서 남겨놨어요. 자, 먼저 꽃받침 접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꽃받침은 엄청 간단해요. 요렇게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준 다음에 가운데를 살짝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찍고 다시 펴주세요.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벌어지게 접어주세요. 자, 꽃받침이 완성됐어요. 이제 꽃을 안에다 붙여볼 건데요. 여기 사이에 구멍을 벌려서 풀을 칠하고 아까 접었던 꽃을 가져와서 이렇게 끼워서 붙여줍니다. 여기 맨 아래는 살짝 뭉툭하게 접어주세요. 안 접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짠! 꽃받침도 접었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사용해서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줄기와 잎사귀도 같이 접어서 여러 군데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줄기와 잎사귀를 접어볼까요? 잎사귀도 간단하게 접을게요. 카네이션 잎은 좀 작고 빼족빼족해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접고 가운데로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주보게 이렇게 겹쳐서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으로 접으면 짜자잔! 빼족한 카네이션 잎 완성! 바로 이어서
줄기를 접을게요. 줄기는 저는 줄기를 길게 하기 위해서 긴 색종이로 남겨놨지만 바늘 접어서 짧은 줄기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겹쳐서 양옆으로 접어주세요. 저는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풀칠을 한 다음에 접어줄게요. 짜잔! 줄기가 완성됐어요. 줄기와 잎사귀와 이렇게 꽃을 딱 붙이면 카네이션이 짜자잔! 완성됐어요. 자, 이제 카네이션 꽃 접은 걸로 카네이션 봉투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봉투를 하얀 봉투랑 펜이랑 접어놓은 꽃봉오리가 필요해요. 만약 요거를 4분의 4등분을 해서 더 작게 접으면 여러 송이를 접을 수도 있겠죠? 자, 붙이는 거는 저는 좀 더 단단하게 붙이기 위해서 오공본드를 사용할게요. 풀로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붙이고 저는 모나미 붓펜으로 써볼게요. 이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적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쓰면 봉투가 완성됐어요. 편지를 넣으셔도 되고 다른 마음을 담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편지도 완성!